사실 저도 기사로 이제 대표님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서 진짜 처음에 본의 아니게 사업에 말려드신 거잖아요. 그게 보증서 가지고. 그렇지, 말렸던 그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 현재도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저도 뭐야, 그런 걸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안색이, 사업해보면 아실 거예요. 안색이, 이런 안색이 아니에요. 그럴 때면. 안색이 까매져요, 그냥. 까매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근데 너무나 이러셔가지고 너무 천진난만하신 건가? 되게 괴로우실 거예요. 괴로우실 건데 이런 거는 단순히 현미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의 자세도 되게 뭔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비결이 그 믿음 때문에 믿음. 믿음이요?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네. 그 성경 큐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그냥 감사하거든. 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 그래서 제가 그런 고통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좋은 현미 먹고 해서 먹으니까 얼굴이 좋아지셨네. 그렇게 생각합니다.